가자고요. 자, 103쪽 과세 표준. 타이틀이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 과세 표준.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럴까요? 종 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만 계산하는 세금이다. 네 글자로 취득 가격이라 그랬죠? 세 글자로 종가세. 과세 표준의 종류를 가액으로 계산하는 세금. 그럼 이해도 똑같아요. 원인이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과세 표준이 각각 다르겠죠? 항상 취득의 종류는 몇 개다? 네 개.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이렇게. 자, 그래서 원칙. 자, 꼭대기 보면 취득세는 뭐를? 취득 가액을 과표로 한다. 고딕 두꺼운 글씨. 이 경우 일반적인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로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고 입증된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액을 적용한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유상이다. 그래서 원칙. 그리고 예외. 그리고 특례가 있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유상은. 자, 부동산을 취득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몸으로 떼워야 되죠. 계약서를 들고 신고해야 될 거 아니에요. 60일 이내에 계약서를 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취득 당시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신고가액. 그 신고가액이다. 신고하는 거야. 신고. 계약서 찍혀 있는 대로. 연부는 지금 보지 말아요. 기초니까.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보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은 무슨 가액을 얘기한다? 신고한 가액을 얘기한다. 두꺼운 글씨 나왔네. 연부는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초니까. 신고가액. 됐죠? 자,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다섯 글자예요. 이게 뭐다? 공시가격이야. 신고하라. 신고하세요. 근데 시가표준액 밑으로 신고하지 말아라. 이게 토지주택은 공시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신고 엉터리로 하잖아. 엉터리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가표준액이 뭐다? 정부가 결정한 가액이라고요. 그래서 신고하라. 정부 결정가액 밑으로 하지 말아라. 정부가 결정한 가액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공시가격. 그래서 우리가 교육용은 시세의 몇 프로야 이거? 약 7, 80%야. 그러나 실제는 달라요. 공시가격이. 그래서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지방도 뭐다? 공시가격을 높이려고 그래. 자꾸. 자, 그래서 신고하라. 근데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하면 뭐가 과세표준이다? 시가표준액. 그래서 2번. 두꺼운 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액 못 써요. 두꺼운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한다. 박스 어떨 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어. 신고를 안 해. 신고를 안 하거나 표시가 없다. 무슨 뜻이야? 증여. 상속.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상속받으면 내 걸로 만들려면 취득세 내야 돼. 그러나 증여상속은 거래금액이 없잖아. 그러니까 거래금액이 없으니까 취득세를 어떻게 계산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박스에 2번 별 딱 붙여요. 요게 출제되는 거야. 가끔 가다.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크다 적다? 적은 경우. 적은 경우. 큰 경우는 신고가액. 적은 경우는 시가표준액. 결국
개인 간의 거래는 어떻게 한다? 비교과세합니다.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과표로 한다? 큰 금액을. 개인 간의 거래. 아무런 말이 없을 때.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그래서 밑에 네모 나왔네. 상속증여 나왔잖아. 무상이죠? 이 경우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취득자의 항상 신고가액이 원칙이야.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항상 뒤에 지문은 뭘로 온다?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상속증여 받더라도 뭐다? 신고가액을 적고 들어갈 수 있어요. 적었을 때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과표로 한다?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자, 넘어갈까요? 자, 그럼 용어 알아야지 이제. 시가표준액이 뭘까?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부동산만 알면 돼. 토지, 그리고 주택, 그리고 건물. 세 가지만 알면 돼. 시가표준액이 뭘까? 자, 박스 꼭대기 용어 정리. 부동산에 대한 시가표준액 나와 있죠? 박스. 자, 우리가 공시하잖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밑줄 그어 공시된 가격. 이게 공시가격이야. 공시된 가액을 지방세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기억. 토지는 뭐다? 개별 공시지가. 개별 땅값. 언제까지 발표한다? 5월 말까지. 5월 말까지 공시해요. 타법에서 배워. 개별 땅값. 세법에서는 개별 공시지가를 얘기합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이라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우리가 토지 대장에 보면 토지가 찍혀 있죠? 제곱미터당 가격이 적혀 있어. 200만 원이야. 그럼 전체 면적을 곱하면 전체 땅값이 나와. 공시지가가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개별 땅값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개별 공시지가. 지가야, 지가. 땅값. 땅지자. 자, 그 다음. 주택은 단독과 공동으로 구분해요. 세법은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이야. 단독주택은 가격이 다 다르죠? 가격이 다르니까 개별 집값을 발표한다고요. 그 다음. 아파트 같은 거는 뭐다? 공동주택가격. 그래서 1번 기역과 니은만 알면 돼. 알아들었어요? 기초과정은?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공시가격. 네 글자로 공시가격.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시가표준액. 이렇게 용어. 기역과 니은만 알면 돼요. 어떻게 시험은 나와? 토지는 뭐가 시가표준액이다? 개별 공시지가가 시가표준액이다.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액, 아파트 등은 공동주택가액이 시가표준액이다. 용어 정리 됐죠? 취득세는 이렇게 계산한다고요. 근데 적게 신고하더라도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 무신고하더라도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뭐가 부과돼? 과태료가 부과돼. 또는 취득세에 3배까지 막 부과시켜버려. 그러나 원칙은 세금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운 계약서를 써서 적게 신고하죠? 그럼 과태료 등이 부과돼. 그럼 과태료 등은 세금이 아니잖아.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한다. 우리는 세금만 배우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자, 3번. 별 딱 붙이고 밑에. 특례. 특례는 뭐를 적용한다? 사실상이 붙었잖아. 언제나 이거는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연분은 알 필요 없고요, 지금.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어떨 때? 두꺼운 글씨.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관계없이 포인트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로 취득하면 연부금액. 연부금액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는 몇 개가 있다? 여섯 개야, 이번에는. 하나 더 튀어나와요. 이제 아까는 다섯 개였지?
여섯 개. 1, 2, 3, 4, 5, 6. 여섯 개예요. 자, 약자로 한번 적어보죠. 여섯 개. 국, 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 공판장으로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 여섯 개. 요렇게. 1. 국가 등. 속일 수가 없잖아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것은 속일 수가 없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그 다음 2번은 뭐다? 수입의 동그라미죠. 수입. 가격도 속일 수가 없어. 외국, 수입. 자, 그 다음 공경매 또 나왔다. 공경매도 속일 수가 없죠?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공매 받으면 공매 가격. 경매 받으면 경락대금. 속일 수가 없잖아. 공매 가격, 경락대금을 세법에서는 무슨 용어로 사용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판결문. 자, 판결문도 속일 수가 없죠? 중요한 거는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밑에 네모,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것만 믿어줘요.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 확정된 판결문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래서 다만 포기, 화해 이런 거는 제외. 안 믿어줘. 짜고 하니까 안 믿어줘요. 날짜도 안 믿어주고 가격도 안 믿어준다. 그래서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준다? 확정된 판결문. 자, 오른쪽 법인장부. 자, 이건 뭔 뜻이다?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날짜도 믿어주죠? 가격도 믿어줘.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가격. 분양가격 속일 수가 없잖아.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증명해야 돼요. 그러면 분양가격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 밑에 거는 읽어보지 말고. 자, 그 다음 6번. 이번에 출제되는 거다. 별 딱 붙여. 나왔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 나왔다. 검증 받으면 그 가격을 믿어준다는 뜻이에요. 검증. 검증 나왔네. 검증. 그래서 밑에 박스. 가운데. 자, 검증. 둘 다 검증이야.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는 개인 간의 거래죠?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나 과세 표준을 물어보면 검증받은 거래는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증이 나오면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와 과세 표준 취득 가격은 믿어준다. 원칙이 구분을 해야 된다고요.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취득 가액. 취득 가격. 아까 칠판에 그렸잖아, 제가. 취득일이 5월 10일. 이거 계약서잖아. 계약서.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고. 이게 취득가액이 5억이야. 5억을 믿어줘. 5억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적으려고 그래. 아까 적었잖아. 그만 적어요. 기초니까.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결론이 뭐예요? 유상일 때.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상이에요. 결론이 여기 봐요. 여섯 개. 여섯 개는 언제나 사실상. 여섯 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그냥 여섯 개를 딱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그림 나왔네, 오른쪽. 원칙은 신고가액. 예외는 시가표절액. 비교과세예요. 그림. 비교과세에서 큰 걸로 간다고요. 그러나 비교 안 하는 거. 언제나 일편단심법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몇 개? 여섯 개. 1. 국가. 2번 수입. 3번 공매. 4번 판결문. 5번 법인장부. 6번 뭐다? 검증의 동그라미. 검증. 7번은 지금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 여섯 개는 언제나 객관적이니까 취득가액을 속일 수가 없지? 언제나 사실상. 나머지는 1번, 2번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결정한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났네. 자, 넘겨봐요.
자, 넘기면 오른쪽 6번. 별 딱 붙이고 간주취득. 자, 이번에는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등. 원시취득도 있고 간주취득이야. 오른쪽에 6번. 자, 양괄호 1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 차량 등의 종류 변경 등등등 나와 있네? 나와 있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건축했다. 개수했다. 그러면 뭐가 나왔어요? 증가한 가액이야.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래서 잘 들어요. 증가한 가액이 있고 뭐가 있다? 소요된 비용과 헷갈리면 안 돼요. 두 가지. 이렇게. 건축이 몇 개예요? 우리가 건축이. 공법상. 공법에서 배워. 신축, 재축, 개축. 아, 신축, 재축, 중축, 개축, 이전. 이런 게 있어, 좌우간. 어? 그래서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알아들었나요? 근데 신축, 재축하지? 이럴 때는 뭐다? 소요된 비용을 써요. 다섯 개 중에 두 개, 신재축. 그러나 중축 등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러나 신재축이 나오면 소요된 비용이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왜 신축은 소요된 비용이야? 처음으로 짓는 거니까. 증가한 가액이 없잖아. 그 다음 재축은 천재지변. 없어졌지? 동일 규모로 다시 짓는 거야. 맨 땅에. 신재축은 증가한 가액이 없어요. 그러나 개수 증가한 가액. 중축 증가한 가액. 그래서 신재축은 뭐다? 증가한 가액이 없다. 신축은 맨 땅에 처음으로 짓고 재축은 헐어서 다시 짓고. 그래서 신재축은 왜 증가한 가액을 못 쓴다? 증가한 가액이 없으니까. 이러니까 왜 없네? 없으니까 없지. 요. 자, 그렇게 나왔네. 그래서 그 괄호에 딱 밑을 그어. 양괄호 1번에 첫 번째 줄. 신재축은 제외. 절대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재축은 어디에서 제외한다? 증가한 가액에서. 신재축은 제외. 그래서 박스가 결론 나왔네. 제일 밑에 박스. 제일 아래 박스. 자, 신재축만 봐. 신재축은 뭐다? 취득에 소요된 비용. 신재축 제일 밑에 나머지 중축이나 개축이나 개수는 뭐다? 증가한 가액. 딱 박스가 정리됐네. 신재축만 뭐다? 소요된 비용. 나머지는 전부 증가한 가액. 증가한 가액이 있으니까. 왜 증가한 가액이야? 전체를 과세하면 이중과세죠? 증가한 가액만 세금을 내는 거라고요. 찾으셨어요? 넘어가죠. 자, 딱 별 붙이고 지목 변경. 꼭대기 108. 자, 지목 변경하면 가치가 증가됐죠? 뭐를 과세 표준으로 한다?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지? 그럼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이해랑. 증가한 가액을 신고하잖아. 그럼 적게 신고하면, 적게 신고하면 뭐가 과세 표준이 된다? 시가 표준액. 여섯 가지가 아니니까. 원칙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러나 적게 신고하면 시가 표준액. 여러분들이 고딕체로 적어 놓으니까 어떤 분은 더 헷갈린다고 그러더라고. 왜 고딕체로 적어갖고 헷갈리게 만드냐. 헷갈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고딕체로 하니까 조금 괜찮지 않아요? 그냥 민자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야. 과세표준. 기초. 딱 끝났네. 자, 넘어가요. 자, 110페이지. 110페이지. 1번. 자,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이거지. 110페이지. 꼭대기. 다음은 취득세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과세표준. 1. 취득세 과세표준 결정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예외 없이. 벌써 틀렸네.
항상 신고가 이걸 취득세 과표로 한다. 틀렸죠? 적게 신고하면 예외가 뭘로 바뀐다? 시가 표준에. 벌써 예외 없이 틀렸네. 자, 지목 변경. 이게 증가한 거 얘기야, 줄여서. 답은 2번이야. 사실상 변경된을 기준으로 지목 변경 이후 토지에 대한 시가 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가액이다. 이거 줄여서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이라 그래요. 줄여서. 자, 칠판 봐요. 이 지목 변경은 꼭 알아야 돼요. 전을 대로 지목 변경합니다. 변경한 거야. 그래서 전이었을 때는 1억이야. 앞에서 취득세 냈겠죠? 지목 변경해서 가액이 증가됐다. 대로 됐어, 이제. 대로 됐다. 그럼 이게 5억이야. 5억. 그럼 증가한 가액은 얼마입니까? 4억. 4억. 4억이야, 4억. 이거를 어떻게 한다? 신고한다. 4억. 그럼 4억은 거래가액이 아니죠? 거래가액이 아니잖아. 그럼 거래가액이 없으므로 법조문은 구체적으로 뭐다? 시값, 정부가 결정한 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증가한 가액을 길게 얘기해서 잘 봐요.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합한 가액하면 안 돼요. 뺀 가액. 이렇게. 거래가액이 없으니까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한다고요. 이거를 길게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다시 한번 앞으로 가봐요. 자, 108쪽. 108쪽 앞에 박스. 지목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 표준액 1번 밑줄 그은 거요. 박스에. 별 딱 붙여요, 이거. 이번에 시험 나올 차례예요. 1번. 자, 1번 제가 읽어볼게요. 박스 108쪽.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 괄호는 보지 말고, 시가 표준액, 괄호는 보지 말아요.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 2번은 뭐다?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말한다. 그래서 이거를 법조문으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1. 지목 변경 이후 시가 표준액에서 2. 지목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뭐다? 뺀 가액이야. 뺀 가액. 합쳐서 1번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2번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뭐다? 첫 번째 줄 밑줄 그은 거 뺀 가액. 뺀 가액. 이거를 뭐라 그런다? 증가한 가액. 그래서 지목변경하면 거래금액이 없죠?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갖고 취득세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110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 110페이지. 자, 3번. 110페이지. 개인간이다. 개인간이야, 개인간. 6개가 아니네? 미달했잖아. 110페이지. 미달하면. 뒤에는 뭐가? 미달했잖아. 적게 신고했잖아. 적게 신고하면 뭐가 과세표준이다? 시가표준액. 미달은 뭐다? 적게. 실체 거래가액 틀렸네. 뭐를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실체 거래가액 틀렸네. 시가 표준액. 자, 3번. 3번은 포인트가 법인. 법인은, 여기 봐. 법인 이거 6개잖아. 6개. 국수, 공판장, 이거 법인장부지? 이거, 이거. 시가 표준액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만 쓴다. 용어가 앞뒤로 바뀌었네. 뭐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한다. 뒤가 앞뒤가 바뀌었어요.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과세한다. 앞뒤가 바뀌었다고요.
자, 5번은 개수. 신재축이 아니죠? 개수는 원래 있던 거에서 변경했잖아. 개수는 전체 가액이 아니라 뭐다? 증가한 가액. 전체 가액이 아니라 증가한 가액. 자, 이렇게 해서 뭐가 결정됐다? 과세 표준. 과세 2번 31회 때 나올 지문이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세법은 딱 40개만 알면 돼. 알아들었나요? 파트별로 40개에서 16개가 출제되는 거예요. 매년 돌아가면서.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세법은 40개만 잘하면 돼. 40개만. 근데 민법이나 공법이나 중개사법은 40문제잖아. 선생님들이 예측도 잘해. 세법은 책이 그래도 두꺼워. 두꺼운 책에서 16문제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 공시가 힘들어. 다른 과목은 다 40문제니까 비스름하게 찍는다고요. 참 2주 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죠? 저는 길치야. 길치. 길치니까 꼭 그 저기 청사 북부에서 내려서 북청사 한번 걸어와 봤는데 길찾기를 하더라도 이게 핸드폰이 잘 안 되더라고. 내 거는. 그 택시도 안 다녀. 세종시는 왜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거야. 걸어서 다니라 이거지. 왜 택시 타려고 그러냐. 좋아. 버스 타고 다니고. 그래갖고 엉뚱한 데 길을 또 해가지고 간신히 택시를 탔어요. 30분 만에. 참 택시 없으니까 좋더라고. 내가 지금 이 동네 사냐고 자전거 갖고 오게. 알아서 하나. 다. 자, 진도 나가야지. 자, 딱 뭐만 기억하면 돼. 6개. 6개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에 관계없이 6개를 뺀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항상 유상유주로 공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증가한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죠? 없으니까 시가표준액과 비교합니다. 그럼 법용어로 길게 얘기하지? 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합한 가액 하면 안 돼요. 4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세율, 세부담률, 이렇게 세율로 들어가.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세율. 그래서 항상 세율은, 자, 잘 봐요. 세 가지로 나눠. 취득세는 표준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한쪽만 과세하는 특례세율. 이거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제일 복잡해. 취득세에서. 자, 그래서 1번이 뭐가 나왔다? 표준세율. 표준세율이 뭐다? 일반세율로서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을 얘기한다? 탄력세율. 50%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만. 이렇게. 그다음 시험은 뭐 위주로 나온다? 표준세율.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배울 거는 표준세율, 그 박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돼요, 표준세율. 박스. 자, 표준세율이 뭐라고?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야. 그래서 항상 세법을 배울 때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2번을 봐, 2번. 2번 나와 있죠? 조례.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표준세율이 정해지면 50%를 올릴 수도 있고 50%를 뭐다? 내릴 수도 있어.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하되 대한민국은 뭐다? 탄력세율을 안 써요. 만약에 50%를 깎아준다. 부산에서. 그럼 세종시도 난리 나겠죠? 우리는 왜 안 깎아주냐? 그래도 이 법 내용은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만 현재 시행되는 지자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 번째 줄 탄력세율은 표준세율에만 적용되고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에는 적용 안 돼요. 무겁게 매기는 세율을 뭐라 그래요? 중과세율. 자, 지금부터 이제 표준세율 반드시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항상 뭐다? 원인이 유상. 그래서 원인을 잘 봐야 돼요. 유상. 첫 번째 유상이지? 오른쪽. 오른쪽에 유상이 대표적인 게 뭐야? 밑줄 그어. 매매, 교환, 공경매 등은 유상에 들어가. 유상. 오른쪽에. 오른쪽 찾았어요? 유상. 이거 왜 넘기라는 소리 안에서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요? 유상이 뭐야? 대표적으로. 매매. 두 번째는 교환.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111조. 넘기세요. 그러면 넘기라고요. 참 가르치기도 힘들고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찾았어요? 매매는 뭐다? 유상. 교환은 뭐다? 유상. 물건이란 대가. 공경매도 돈이 나가는 거지? 유상.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원인이. 상속의 동그라미. 자, 상속. 상속. 자, 세 번째는 뭐다? 상속 이외의 무상. 상속 이외의 무상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뭐야?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상속 이외의 무상. 증여를 얘기해. 증여. 그럼 최초의 취득은 뭐야? 원시. 원시. 그 다음 묶어.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할 때. 공유물. 밑에 합유 총유. 분할 등기 같이 갑니다. 세율이. 자, 첫 번째 줄 공유물의 분할. 밑줄 긋고 어쩌고 저쩌고는 보지 말고 공유물의 분할. 그 다음 밑에 합유물, 총유물 같이 가. 분할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 합유, 총유물의 분할 등기는 같이 가요. 세 가지는. 자, 이렇게 해서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했다. 세 가지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취득세 표준세율을 물어볼 때는 첫 번째 찾을 거는 원인을 먼저 찾아야 돼. 알아들었나요?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자, 그러면은 유상이다. 농지와 외로 구분합니다. 농지는 3%야. 과세 표준에. 외는 4%야. 이렇게. 농지는 뭐라고 나왔어요? 가운데. 3%. 시험은 고급스럽게 1,000분의 30. 3이 들어가면 돼. 아, 3% 하면 다 맞춰버리잖아. 고급스럽게 1,000분비로 나와. 그 다음 외는 4%. 1,000분비로 1,000분의 40. 농지 2회. 찾았어요? 자, 끝이 잘 봐요. 여기서 이제. 그럼 여기서 농지는 뭐를 얘기한다? 취득세에서 농지는 네 가지를 얘기해.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를 돈 주고 사면 3%야. 나머지는 외로 들어가. 그래서 거기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밑에 거를 먼저 봐.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죠? 적을 필요 없어. 밑줄만 그으면 돼. 자, 농지의 범위. 자, 한 장 넘겨보자고요. 기역. 밑줄 그어요. 논, 밭, 과수원. 기역에 논, 밭, 과수원. 니은에 뭐다? 똑같잖아, 니은도. 논, 밭, 과수원. 또는 뭐까지 나왔다? 목장용지.
그럼 취득세에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한다? 네 가지. 용어 정리를 먼저 해야 돼요. 아, 기역과 니은을 합치면 결국 농지는 네 가지야. 용어 정리를 먼저 해요. 자, 그 다음 2번. 동그라미. 비영리 사업자. 비가 붙었죠? 비영리 사업자 범위. 영리 사업자가 아니라 비영리 사업자. 대표적인 주자가 뭐다? 종교, 제사. 종교단체는 비영리 사업자예요. 종교, 알아들었나요? 비영리 사업자.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교육이잖아, 교육. 학교. 어쩌고, 다 학교잖아, 이거. 교육. 교육사업도 비영리 사업자예요. 교육 등등등이잖아. 포인트가 뭐다? 교육이야, 교육. 자, 3번은 별 하나 딱 붙여. 사회복지법인. 복지잖아, 복지. 복지. 이런 게, 복지. 그 다음 4번 뭐다? 양로원, 이런 거. 영리 목적이 아니죠? 양로원. 그 다음 정당. 5번 정당. 정당도 비영리 사업자예요. 정당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지금 세법이 개정안이 나와 있어. 지금 본회의가 끝났잖아. 법을 통과 안 시키잖아 지금. 강의를 못하잖아 지금. 시행령도 또 있어. 어? 오늘까지 법이 통과 안 됐어요. 알아들었나요? 뭐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빨리 세법을 통과시켜야지. 어제 통과 못 시켰잖아. 이제 임시회의가 시작되죠? 그때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법이 통과 안 됐다고요. 시행령도 통과가 안 됐다. 그래서 1월 달부터는 이제 통과된 법령으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요. 박스. 자, 잘 봐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농지 원인이 뭐다? 유상 3%. 외는 뭐다? 4%. 그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몇 프로야? 임야를 돈 주고 사면 농지가 아니니까 4%지. 자, 근데 이제 주택이 있어. 주택. 주택이 있잖아. 한 글자로. 한 글자로 주택을 뭐라 그래요? 집. 다섯 글자로.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한 글자로. 집. 다섯 글자로. 주거용 건물. 알아들었어요? 그럼 상가를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4%. 상가를 분양받으면 4%야. 농지가 아니고 집도 아니잖아요. 자, 그럼 잘 들어요. 이거 주택은. 별 딱 붙여, 이거. 주택. 거기 첫 번째 줄 주택 나왔잖아요.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 6억 이하는 몇 프로야? 1%.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면 2%. 9억 초과는 3%. 이렇게 세분화됐어, 주택은. 그래서 주택은 거래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6억까지 사면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이하에 들어가면 몇 프로야? 2%. 9억 초과는 3%. 일단은 앞에 적어요. 6억 이하 1%. 1000분의 10. 그 다음 6억 초과 9억 이하는 2%라고 적어 앞에. 이게 이제 개정법이야. 알아들었나요? 현재까지는 2%야. 그럼 9억 초과는 몇 프로? 3%. 현재까지. 근데 이 구간이 이제 개정법이야. 6억 초과해서 얼마? 9억이야. 현재까지는 몇 프로? 2%. 자, 이러다 보니까 잘 봐요. 꼼수부리잖아. 봐봐. 딱 6억까지는 2%지. 알아들었나요? 1%잖아. 딱 6억은 1%잖아. 그럼 6억 100만 원에 거래했어. 그럼 6억 100만 원이면 2% 가잖아. 그래서 꼼수 부려서 1000만 원을 다운 계약서를 써서 2로 안 가고 1로 가더라 이거지. 이런 걸 문턱 효과라 그래. 또는 봐봐 이제. 딱 9억까지는 2%지? 딱 거래가액이 9억 2천만 원이야. 그럼 3%로 가잖아. 그럼 9억 이하로 쓰더라 이거지. 꼼수 부리더라. 그래.
그렇지 않겠어요? 1%면 상당히 큰 거야. 10억짜리지? 10억짜리에 1%면 얼마야? 어? 천만 원. 그렇잖아. 그래서 이 구간이야. 6억, 초과, 9억 이하는 오늘까지는 몇 프로다? 2%다. 알아들었나요? 이거를 어떻게 했다? 역시 세분화시켰어.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법이 통과되면 꼼수 못 부리게. 알아들었나요? 이게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 출제되는 거야. 세분화시켰어요. 세 가지로. 이거는 법 통과되면 얘기할게요. 그 다음 시행령에서 두 번째는 뭐다? 3주택 이상.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하나 사면 네 개가 되지? 몇 프로로 법이 바뀐다? 시행령이 4%로. 이게 시행령이야. 집 세 개 있어. 하나 또 사지? 그럼 작년, 현재까지는 어떻게? 셋 중에 하나 적용하잖아. 내년부터는 무조건 4%로 가. 집이 세 개 있는 자가, 다주택자가 하나 또 사잖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택에 대한 유상세율은 두 개가 개정 예정이에요. 하나는 법 내용, 세분화를 시킨다. 세 가지로. 그리고 다주택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뭐다? 1로 가는 게 아니라 4%를 부과해버립니다. 결국 뭐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지. 지금 나라 난리 났어요. 지금 수출도 안 되고 지금 복지를 팍팍팍팍 주잖아요. 그죠? 이게 세금을 못 걷으면 복지 혜택을 못 줘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거쳐야 복지 혜택을 준다고요. 여기 전철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 다 65세 이상 공짜잖아. 저는 반대예요. 돈 있는 사람은 전철요금 내고, 그죠? 그리고 좀 못 사는 분들은 뭐다? 공짜로 해주고. 우리 아버지도 살만해. 전철 공짜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 내가 그래요, 아버지. 제발 좀 아침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래. 출퇴근이잖아, 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근무하다가 오면 앉아서 와야 될 거 아니야. 대전 같은 경우는요, 40%가 어르신들이야. 왜 대전은 전철 노선이 하나밖에 없어? 내가 할머니 앞에 물어봤어, 아침에.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놀러 간대. 왜 놀러 가?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거든. 코스가 하나야. 잘못하면 또 다시 타면 돼. 저 개인적인 얘기라고 그랬어요. 막 전철, 서울 같은 경우는 적자가 몇천억이야, 1년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거 있잖아요. 안 내도 살아요, 연금 받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아침부터 어디 갔다 오는지는 몰라. 공부합시다. 자, 현재까지는 뭐다? 1%, 2%, 3%예요. 개정되면 두 가지가 바뀐다. 알아들었죠?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구체적인 거는 이제 1월 달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물건을 몇 가지로 나눈다? 세 가지. 농지냐, 주택이냐, 나머지 왜? 이렇게. 뭐 상가 이런 거. 그래서 네 가지는 1%, 농지예요. 3%. 주택은 1%, 2%, 3%. 두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전부 몇 프로를 과세 한다? 4%. 4%예요.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상속. 자, 상속은 농지를 상속받으면 몇 프로다? 2.3%. 이렇게 소수점으로 왜 2.3? 시험은 분수로 나와. 그럼 23이 들어가면 맞는 거야. 1,000분의 23. 2.3은 암기하고 천분비로 나오면 헷갈린데 어떻게 쓰면 좋겠느냐? 알아서 하세요. 2.3하면 23이야 그냥. 그 다음 농지가 아닌 거는 비싸겠죠? 왜? 나머지는 왜야? 2.8.
다 2.8이야, 이렇게. 이렇게. 농지만 2.3. 나머지는 전부 2.8이야. 원인이 뭐일 때? 상속. 1,000분의 23. 1,000분의 28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농지는 어디에서만 따진다? 유상과 상속일 때만 농지를 따져. 나머지는 농지 관계 없어. 자, 증여. 증여잖아. 증여는 농지 안 따져요. 비영리 나왔네, 드디어. 아까 비영리 나왔죠? 2.8. 그럼 영리는 2회. 2회는 몇 프로? 3.5. 비싸지. 빚자가 꼭 붙어야 돼요. 비영리. 2.8%. 천분비로는? 1,000분의 28.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야, 이거? 3.5. 나야, 나? 3.5야. 증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시가 표절액의 몇 프로? 3.5. 그 부모님이 불러서 증여해 주겠대. 아파트를. 또는 땅을. 그러면 공시가격에 몇 프로를 모아놔야 돼? 3.5%. 부담해야 돼. 제가 아파트 있는데 옛날에 공동명의를 해줘서 와이프 앞에 공동명의를 어느 순간에 해달라고 그러더라고. 왜 그러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대. 살림이 안 된대. 공동명의 해줄 수 없는. 해준다 그래서 나 해줬어. 근데 해주는 조건이 있다. 취득세를 모아놓으세요. 내가 물어봤어. 취득세 낼 돈 있어요? 없대. 모아놓으세요. 그래갖고 모아갖고 이제 증여를 해줬어요. 몇 프로 부담해야 돼? 3.5. 내가 등기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서 먼저 어디로 가야 돼? 지자체로 가야 돼. 계약서 들고. 지자체 가서 뭐 해야 돼? 취득세 납부 3.5. 지금 취득세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부가세는 지금 얘기 안 해요. 그다음 영수증 받고 어디로 가야 돼? 등기소로 가야 돼. 반대로 가고 있어. 등기소에 먼저 가니까 취득세 영수증 없이 나 앞에 전화 왔어. 강의하는데. 아, 등기관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냐네. 가르쳐줬어요. 반대로 간 거야. 그럼 직접 할 때는 취득세 냈지. 영수증 들고 등기소 갔지. 그러면 등기관이 이렇게 쳐다봐요. 어? 그럼 뭐를 적으라 그래. 그걸 암기하고 딱 적어야 돼. 잘못되면은. 그럼 또 물어봐. 적어야 돼. 뒤돌아 사는 순간 다른 데 적는 거야. 세 번 이상은 가르쳐줘. 네 번은 등기관도 짜증내요. 그래서 결국 못하고 제가 가서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 갈 때는 집에서 입는 추리닝 입고 가면 안 돼. 전 분이라도 약간 바르고 가야지? 아닌가? 요? 대답도 안 해. 괜찮아요. 속으로 대답해. 자, 이렇게 해서 나는 3.5에 항상 증여받는다 가정하면 공시가격에 3.5, 기타 등등 하면 약 4% 정도를 모아놔야 내 걸로 될 수가 있다고요. 자, 그 다음 원시. 최초의 취득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원시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원시잖아. 최초. 몇 프로야? 2.8%. 이렇게. 공유 수면 매립 간척. 최초의 취득의 원시.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는 같이 가요. 같이 가. 몇 프로? 2.3. 이렇게. 그래서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눈다? 다섯 가지. 그래서 이 표준세율을 문제 풀 때는 원인을 먼저 봐야 돼요. 원인을 먼저 봐라. 이렇게. 가장 높은 게 몇 프로예요? 취득세 표준세 가장 높은 게 4%. 가장 낮은 게 뭐야? 2.3. 가장 낮은 게 2.3이야. 가장 높은 게 4%. 가장 낮은 게 뭐야? 2.3.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가장 높은 거, 가장 낮은 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가장 낮은 거는 4%. 유상, 농지, 외, 주택, 외. 꼭 암기하라고요. 자, 그럼 여기 이런 세율을 뭐라 그래요? 이런 세율을. 곱하기 비례세율이잖아.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 절대 취득세는 누진세율 없어. 비례세율. 누진세율을 안 써. 자, 여기 보세요.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몇 프로야? 상가를 1억짜리 분양받으면 4%. 취득세는 얼마 나와? 400만원. 상가를 10억짜리 분양받더라도 몇 프로? 4%. 취득세가 얼마 나와? 4천만원. 이런 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비례세율. 아, 1억짜리 분양받으면 4%. 10억짜리 분양받으면 4%. 그러나 세액은 늘어나는 거예요. 비례관계 있잖아. 1억짜리면 취득세가 400만원. 10억짜리면 뭐다? 4천만원. 이런 세율을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알아들었어요? 과세표준이 증가되면 세율은 일정하되 세금액수는 늘어나는 거예요. 4%를 뭐라 그런다? 비례세율. 비례세율이 뭐다?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곱하는 것을 비례세율이라 그래. 그러나 세금액수는 늘어나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 비례관계. 그럼 과표가 10배로 뛰었잖아. 그럼 세금도 10배로 뛰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요. 비례세율. 자,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원인에 따라 다르게 곱한다. 다르게 곱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요. 다르게 차등. 꼭대기 나왔네. 없으면 적으라고요. 이런 거를 차등 비례세율이라 그래. 이 박스 이거를 무슨 세율이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박스 옆에 적어놓으라고요. 자, 이제 정리하고 쉬었다 해야죠. 자, 칠판 보세요.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정리 들어가요. 두 번째 시간은 뭐를 배웠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배웠네요. 과세표준과 세율을 보다 유상 원칙은 신고가액, 적게 신고하면 시가표준액, 객관적인 거 6개. 6개는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언제나 사실상. 결론은 보다 6개는 사실상, 나머지는 둘 중 비교해서 큰 거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그리고 이번에 출제 예상이 되는 게 뭐다? 지목변경. 지목변경은 4억, 4억 증가한 가액이죠?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금액이 없잖아. 뭐를 얘기한다? 시가표준액. 4억을 어떻게 얘기한다?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뺀 가액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세표준이 결정되면 뭐를 곱해야 돼? 세율. 세율의 항상 표준세율은 조정이 가능한 무슨 세율을 얘기한다? 탄력세율. 그래서 50% 범위 안에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표준세율입니다.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한다? 다섯 가지로. 자, 유상은 숫자 비율이 어떻게 돼? 숫자 비율이. 우리가 집 살 때는 발품을 풀어야 돼.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발품을 어떻게 팔어? 하나, 둘, 셋, 수십 번 왔다 갔다 그래야 돼요. 저도 집 팔고 발품을 30번 팔았어요. 주말마다. 그래서 제가 작년 8월 달에 이사 갔다고요. 제2동탄으로 팔고 피 3천 주고 지금 4억이 뛰었어요.
알아들었나요? 피3000주니까 미쳤다고 그래요. 남들이 집값 다 떨어지는데 그건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거야. 예측. 저는 과감히 3000 주고 투자를 했어요. 왜? 나는 집 하나밖에 없어. 왜? 안 오르면 살아버리면 되고 또 오르면 이제 2년 살다 비과세 받고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면 되고 자, 그래서 집 살 때는 발품을 팔아라. 현재까지는 하나 둘 셋이에요. 찍어라 뭐다 셋 넷. 그래도 유상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하나 둘 셋 넷. 숫자 배열이 하나 둘 셋 넷이요. 그럼 하나 둘 셋 넷이 뭔가 자꾸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상속. 자, 죽었네. 여기 봐. 상속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상속 집에 가서 아, 상속은 이게 뭐야? 2.3이죠? 상속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38이야. 38. 상속집에 가서 옛날 시골에 보면 화토를 치잖아. 초상집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 알아요? 화토장의 광? 오광. 대한민국 국문은 오광은 알고 살아야 돼. 오광 중에 가장 높은 광이 뭐야? 38광땡이야.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았다. 앞에 2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38광땡이다. 광을 알아야 돼. 내가 그렇다고 화토장을 갖고 올 수 없잖아요. 3광이 어떤 광이야? 8광이 어떤 광이야? 8광 그림. 달 아주 기억력 합격이야. 이 정도 달이야 달. 3광은 어떤 광이야? 삼광은 꽃이 어떤 꽃이야? 어? 벚꽃 아니에요? 매워라. 그러나 화토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어요. 알아들었나요? 포카 좋아하고 잘 사는 사람 없다고요. 도박 기질이 있어. 단 이런 저 초상집에 가서 뭐 광은 팔아야 돼. 우리 친구 한 명이 있는데 화토를 안 쳐. 광만 팔아. 그러다가 몇 번 팔다가 이제 심부름해. 초상집에 담배 사와라 그러면 담배 쫄랑쫄랑 가서 사오고. 그럼 천 원 주면 고맙다 그러고. 그래서 돈 챙겨서 집으로 가면 여자가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상속집에 가서 38광땡 잡았어. 8. 농지가 싸. 자, 증여. 증여받았잖아. 그럼 살살 꼬셔서 증여받았지? 그럼 증여받으면 속으로 뭐를 불러? 만세. 부모 꼬셔서 증여받았잖아. 그럼 끝났잖아. 만세. 그럼 만세는 역사학적으로 언제 많이 불렀다? 광복절 8.15. 앞에 2만 더 하면 되는 거예요. 광복절 언제야? 8.15. 만세. 아싸. 만세. 8.15. 2만 붙이면 돼. 2.8. 2를 앞에다 붙이면 3.5가 나와. 증여 언제 받았어? 광복절날. 광복절이 몇월 며칠이야? 8.15. 3.1절 하면 큰일 나요. 광복절. 아싸. 만세바. 만세. 자, 그 다음 원시취득. 자, 원시잖아. 이거 봐. 원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팔 부러졌어. 팔. 원시인 팔 부러졌다고. 옛날 약이 없었잖아. 뭘로 치료해? 이파리로. 이파리. 원시인 팔 부러졌어요. 약이 없네. 이파리. 원시인 팔 부러졌네. 2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 공유. 합유, 총유. 공유만 알면 돼. 자, 정치인. 공유. 정치인 하면 누가 생각나? 032. 032, 032. 032, 032. 정치인 032 알아? 몰라. 충청도 대표주자가 누구야? JP. 알아? 몰라. 굉장히 JP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유하면 정치인 기억해. 032. 2만 붙이면 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이러한 세율을 여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차등 비례세율. 이런 거를 어떤 분은요, 칠판에 적어줄 수 없네. 못 적어주지.
내가 프린터로 나중에 따로 줘. 그래서 표준 세율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유상. 발품을 팔아야 돼, 유상.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상속은 상속집에 가서 38광땡을 잡아라. 2만 붙이면 돼. 증여는 언제 받았다? 광복절날 만세. 몇 월 며칠? 8월 15일. 이 8.15가 기억이 안 난대. 자, 그 다음 원시는 뭐다? 원시인. 8 벌어졌다. 8. 2만 붙이면 돼. 공유는 정치인. 03. 03이 2만 붙이면 된다.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고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113. 113. 표준 세율. 요거 하나만 풀어보자고요. 113. 나왔네. 표준 세율. 113. 자, 1번은 원시잖아. 원시인 8. 2만 붙이면 되잖아. 자, 2번 상속이다. 농지다. 왜다? 농지잖아. 38. 그럼 농지니까 뭐다? 3이지. 113. 농지니까 뭐다? 상속, 상속. 38. 3이다. 8이다. 3. 맞네. 그 다음 3번은 상속이죠? 농지야. 왜야? 왜? 왜가 비싸? 8. 2만 붙이면 돼. 자, 그 다음 4번 유상이라고 안 나와. 매매. 매매는 유상이잖아. 매매는 유상인데 뭐다? 농지. 왜? 주택이 아니잖아. 농지. 왜니까 몇 프로? 4%. 30 틀렸네. 40이지. 자, 그 다음 5번은 같이 가는 거야. 공유. 합유. 총유. 032. 항상 공유가 중심이 돼야 돼. 합유 공유. 032. 032. 2만 붙이면 되죠? 답이 몇 번? 4번. 암기력 테스트입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